안녕하세요. 초저비용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자담 조영상 대표입니다. 자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농약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철은 물론 화학비료 역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시는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혈액에조차 농약 잔류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혈액의 농약 잔류는 인간에게 우울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농민 파산과 자살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민 자살은 이제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더 가디언지에서 이 농민 자살에 대해서 심각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가속화되고 있을까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려면 여러분께서 현대 농업 기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몇몇 소수의 대기업이 농업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이런 기업들의 손에 의해서 농업 기술이 좌우됩니다. 농기계 회사는 농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요. 화학비료 회사는 화학비료를 더 많이 쓰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화학농약 회사는 마찬가지로 화학농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현대 농업 기술은 농업과 농부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더욱더 고비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농부가 더 많은 농기계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서 사용하는 소비자 농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파산하고 자살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농업 독점 자본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극히 존경하고 나의 초저비용 농업을 위한 인생의 큰 스승이 되고 있는 위대한 혁명가 칼 마크스는 200년 전에 이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상업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곳에서 약탈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칼 마크스는 상업적 독점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할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언했고, 우리는 지금 이 농업 분야에서 그 피해를 여실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거의 모든 분야가 소수의 상업적 독점 자본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피해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독점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농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농부가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쥐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업적 독점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농업 기술의 해방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대한 상업적 농업 기업에 대항해서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빼앗아 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 자신의 무모한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혈혁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500년 전에 노자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서로 다툼없이 아래로 흐르고 흘러 큰 강으로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을 저는 최고의 기술은 물과 같다는 말로 바꿔 해석했습니다. 물과 같은 기술, 단순하고 쉬운 유기농업 기술이 제 도전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유기농업 기술이 단순해지고 더욱 쉬워지면 물과 같이 스미고 스며서 자연스럽게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같은 기술을 위해서 저는 유기농업 기술을 더욱 단순하고 쉽게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수십 년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의 초저비용 유기농업 기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기농업이 안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과 고비용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자담의 초저비용 농업입니다. 자담의 혁명적 변화의 핵심은 화학비료 없이, 화학농약 없이 최소한의 농기계만으로 다수화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주요 기술 몇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학물질 오염된 토양을 단기간 내에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미생물 제재를 직접 만드는 기술입니다. 미생물 원종은 인접한 산의 부엽토를 사용합니다.
미생물의 먹이는 삶은 감자와 천일염으로 충분합니다. 별도의 인공 가온과 공기 주입기 없이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미생물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이 미생물 배양의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자, 다음은 싱가르병은 물론 탄저병까지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천연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20도에 녹는 유황을 가열하지 않고 수용화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제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만 특허를 내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농에서 가장 중요한 친환경 전착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던 기술을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무가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몇 가지를 결합하면 모든 균과 충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농약이 값싸게 만들어집니다. 자담 천연농약은 미국 농무성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어디서나 유기재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담 천연농약은 화학농약을 완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직접 자가 제조하기 때문에 농약의 비용을 95%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농약과도 혼용될 수 있어서요. 유기농업을 하지 않는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거대한 농약 회사에 대항하여 농가가 농약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초저비용 농업 기술을 보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담의 초저비용 농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제적인 위협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움은 간단합니다. 자담을 널리 알려주세요. 자담의 유기농업이 전 지구적으로 물처럼 빨리 스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연구개발을 여러가지 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집필한 책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세계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재 30여 개의 언어 자막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운영해온 자담 웹사이트입니다. 4만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담이 지향하는 초저비용 농업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담의 초저비용 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저비용 농업을 완성하기 전에 이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오신 저희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조한규이고요. 1967년부터 유기농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전 세계 유기농업 발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농장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의 화살표가 저희 아버님이고요. 중앙에 있는 화살표는 접니다. 이때부터 나의 아버지가 세운 슬로건이 적은 노동력으로 다수확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초저비용 농업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해서 3대째 유기농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전에 있는 자담 농장에서 해마다 60여 가지 작물을 가족과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없이도 일반 농업보다 훨씬 월등한 수확량을 달성하고 있고요. 품질도 매우 뛰어납니다. 화학력 대신 제가 발명한 천연농약을 자가 제조해서 완벽한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종의 다양한 작물과 과수를 재배하면서 천연농약의 실험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화학농약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천연농약 기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생물학과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원예학 석사를 했고요. 현재 전북대학교 식물병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자식들과 함께 전세계 강연 투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1991년 자담을 설립했고요.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15명의 스태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초저병 농업을 위한 저의 노력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의 정기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원이 없었으면 아마도 자담은 지금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후원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하와이 주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농업 교육량 중에서 가장 많은 커피나무에 발생하는 최악의 해충인 커피 베리보를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담식의 천연농약으로 12비를 99.9%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방제하든 방제에 관한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차담의 농약은 열대 지방에 발생하는 균과 충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차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이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상업적 독점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를 위한, 농부에 의한 초저병 농업으로 농업의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고대합니다. 함께 유기농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